근데 오빠 영어를 하면 이거보다 두 톤이 더 올라가. 얼굴이 되는구나. 진짜 멀리서 있어도 한층 위에 있어도 오빠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오빠 존재감을 어필했죠. 근데 원래 내가 파리에 살다가 엔터프로 이사가면서 비자가 있는데 날짜가 넘었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거야. 학교에서 우리 맨날 컨트롤 했었잖아. 비자 안 나오면 저기 나라에서 나가야 된다고 한국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막 머리 쥐어뜯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거든. 나 비자 받았다고. 그 난 선생님 그 말을 졸졸졸 뜨면서 나 비자 받았다고 노래할 때 비자 받았다고 근데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거짓말인지 알면서 그래 잘 됐다 이러고. 진짜? 그렇게 해서 2학년 올라갔더니 2학년 때는 병나서 입원했지. 3학년 때는 엄마 돌아가셨지. 아이고. 그래서 오빠 엔터프에 근데 오빠 진짜 어두웠어. 오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. 너무 어두웠어.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어둡고 막 되게 막 벨벳 꼬여가지고 다리는 막 시커먼 느낌 있잖아 그냥. 아 정말? 되게 시커먼. 되게 우울했어 그런 것 때문에. 상상이 안 간다 지금이랑. 좋은 거는 거의 없어요. 다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. 전에 다른 한국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는 그만큼 많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픈 거,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, 뭐 우울증 다 있었어요. 다 있었어요. 아, 저 비자 문제가 그때 생각이 그때 생각하시나요? 왜 안 그래? 어머니 생각 나면 뭐 제일 슬프지 뭐. 여러분 비자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. 저게 되게 마음고생하는 게 아까가지고 비자 진짜 힘들어요. 전국에 1, 2, 3학년 내리 계속 안 좋은 일이 해마다 계속 있었어요. 해마다 계속. 처음에 이제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요. 여기. 그때 아픈 게 지금도 아파요. 아 그래요? 근데 어디 아프시? 안 좋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아요. 때문에.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엄마 돌아가셨고 한국에 가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냥. 장례식장 다. 다 끝났어요. 네. 아, 늦게 왔군요. 비행기 표 잘 돈 구하느라고 그때. 그래서 집에 가는데 이제 너무 슬픈 거는 똑같아요. 그냥 엄마 살던 집 이때 엄마는 없고 그냥 엄마 40만 이렇게. 마지막 엄마 가는 그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네요.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엄마한테.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아가지고 저 공부 시키더라고요. 위에서